선 변호사님, 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을 치고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내려가다가는 땅바닥이 아니라 지하로 떨어지지 않나. 날개 없는 추락을 하고 있는데, 문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30대 초반대로 떨어지는 그런 조사까지도 나오고 있어. 머지않아서 이른바 마지노선이라고 할수 있는 30%도 무너지는 것 아닌가 하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지금 몇 개의 여론조사 그 결과가 나왔지요. 예. 지금은 이제 이거 세 가지만 제가 소개하면은, 예. RN서치 있죠. 예. RN서치, 데일리안하고, RN서치도 이제 이거 36.7. 36.7. 그 다음에 이거 갤럽 있잖아요. 갤럽도 이제 이거 37. 37.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오늘론 리얼미터 있죠. 예. 리얼미터도 이제 이거 34.1. 예, 34.1. 34.1. 이 말은 이제 이거 세계에 메이저 여론조사 있죠. 그런데 그 문재인 취임 이후에 쭉 계속 조사했잖아. 네, 예. 근데 세계 여론조사가 전부 다 역대 최저치가 놓은 거야. 그러네요. 옛날에는 뭐 역대 두 최저. 개가 최저치 놓으면 하나는 좀 올라 이랬잖아요. 예. 근데 이그세 가지 여론조사가 동시에 역대 최저치 기록한 거는 이제 그 처음이죠. 이만큼 이게 이걸 뭐 우리 자유파로 보면 트리플 크라운. 트리플 트리플 크라운. 우리 크라운. 자유파 입장에서는. 문재인 입장에서는 이제 그 악몽이죠. 이런 데그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그거는 항상 제가 말하지만 민심은 한 곳에 이제 머무르는 게 아니고 민심은 계속 움직이잖아. 근데 저는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윤석열의 돌풍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LH 부동산 쓰나미가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공시가를 올리면서 세금을 거의 터를 완전히 살살 뽑아야 되는데 거의 죽일 정도로 세금 폭탄을 때려버렸잖아. 이런데 여러 가지가 겹쳐가지고 이런데 그 트리플 크라운 우리로서는 세 가지 호재, 정권은 세 가지 악몽 이런 여론조사 놓았다 이래 봅니다. 아까 그세 가지에다가 두 가지를 더 추가를 하면은 19일, 20일 이렇게 양일간에 조사한 중앙일보와 입소스에서 조사한 거 보면은 부산 같은 데는 32.5%가 나왔어요. 이건 곧 30%도 깨질 정도고, 그다음에 한국 여론조사 연구소에서도 34%. 그러니까 이제 30% 초반대로 내려갔어. 전에는 적어도 중반 좀 위, 중반 위쪽으로 갔는데 이제 중반 아래로 떨어지면서 조만간 30% 벽이 무너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 이렇게 되면은 문재인 정권의 하산길에 빨간불이 확 켜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도요. 저는 지금도 이제 한10% 이상은요. 거품이 껴 있다 봐요. 예를 들어 이제 응답청이 뭐 문재인 찍었던 사람이 많다든지 지금도 이제 그 이미 상당청이 거품이고요. 이제는 이제 그 여론조사 기관들도요. 상당히 마사지라든지 뭐 정권 눈치 안 보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발표하는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이거보다도 이게 그10% 정도는 더 빼야 된다. 이런 데그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심각한 게 바로 이제 그 문재인 지지율 중에 핵심 지지층들이 다 이탈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지금 40대, 유일하게 남은 게 40대예요. 40대죠. 40대. 그건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정교조 세례를 받았던 정교조 있잖아요. 이런 데 어떻게 그리고 이제 그 나름대로는 이제 그 사회 좀 안정된 뭐 민노총이라든지 직업도 있고 이런 40대만 남아 있고요. 뭐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말할 것도 없고 문제는 이제 젊은 20, 30대 청년들 있죠. 이런 분들이 취업난이라든지 너무 이게 불공정 있잖아요. 이게 실망해가지고 이런 20, 30대 핵심 지지층까지 이탈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다. 이래 보입니다. 특히 여성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는데, 최근에는 여성들도 돌아서 버렸더라고. 특히 박원순 전 시장,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 미온적으로 이렇게 대응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특히 젊은 여성들, 30, 40대, 20, 30대, 40대까지도 상당히 비판적인 그런 입장으로 돌아선 것 같고, 호남이 그동안 70%
60% 이상의 지지율로 문 정권을 뒷받침해 왔는데 호남 민심도 지금 뒤숭숭한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뭐 현지는 아직도 단단한데 사실은 전에도 서 변호사님이 해방위원은 호남이나 영남이나 인구가 거의 같았어요. 그런데 네. 지금 너무 차이가 나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간 게 아니고 뭐 영남으로도 일부 갔지만 전부 수도권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호남이 수도권에 많이 살기 때문에 늘 수도권에서 과거 민주당이 이겼는데 이 수도권의 민심과 현재의 민심이 전에는 거의 같았는데 지금 달라졌습니다.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여성은요. 원래는 20대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지지가 높았죠. 그런데 뭐 문재인이 뭐 외모가 웃어가면서 이게 뭐 동네 아저씨처럼 뭐 키다리 아저씨 있잖아요. 왜. 예. 이런 데 이미지가 좀 저게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보니까 20대 여성이 30% 정도밖에 안 돼요. 아주 이게 무너지는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 페미니즘 정당. 예. 평소에는 페미니즘 정당이가 여성 운동가들 뭐 엄청나게 영입했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 바지 달아주고 장관 바지 달아주고 그랬죠. 근데 여성 운동하는 척 하는 위선적 여성 운동가. 예. 대표적으로 남인순 같은 사람이죠. 예. 이런 사람들이 국회가가 뭐 해서요. 오히려 여성 성추행의 피해자 있잖아. 피해자를 공격하는 데 앞장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피소 사실을 박원순한테 알려주고 남인순이 그랬죠. 그리고 피해 호소인이라고 막 하는 뭐 진선미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그 뭐 고민정 이런 사람들에게 전부 캠프의 요직으로 썼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여성들이 대거 이탈했고요. 그러니까 박영수도 급하니까 뭐 3인방 있잖아 피해 호소인 진선미 고민정 다 남인순 퇴출 시켰죠. 퇴출 시기 봤더니 그 이미 늦었죠. 그리고 그거 퇴출로 됩니까? 국회의원에서 퇴출 시켜야지. 예. 국회의원에 그래서 20대가 떨어지지 않은 거고. 그다음에 그 호남도 실제 그 호남에 원래 보수가 많아요.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김대중 이길 때 있죠. 호남에서 이길 때. 70년. 예. 그때는 이게 도시 대구 같은 데서 김대중 많이 오고 오히려 박정희 대통령이 호남에 뭐 농민들 부채 탕감 이래가는데 호남에서 오히려 압승했죠. 그래서 저는 호남도 이게 그 보수층이 많기 때문에 문재인의 반문재인 정서 있잖아요. 옛날에 그 안철수가 돌풍 이런 게 있거든도 그만큼 이게 뼛속 깊이 문재인 신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호남에. 저는 그게 이제 서서히 드러난다, 예, 봅니다. 근데 최근에 LH 이 토지 투기 사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누가 보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로는 발본 세원을 한다, 폐가 망신을 시키겠다, 뭐 어찌고저찌고 하는데 이게 덮는 쪽으로 가는구나, 적당하니. 거기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양산 사저 논란. 누가 보더라도 그게 투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억지 논리를 또 주장을 했어요. 그게 뭐 팔지도 못한다는데 그건 이제 전혀 다른 문제로 이렇게 프레임을 바꾸려 한 거. 그런 것들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 아닌가. 특히 부동산. 청와대에 있는 그 수석 뭐 비서관급 이상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한 8억 올랐다는 거예요. 그 행정관급 이상도 평균적으로 그 경실련 발표를 보니까 3, 4억이 올랐고 이 부동산 정책을 만든 장하성, 김수현 이런 사람들은 11억인가 12억씩 올랐잖아요. 부동산 어떻게 보면 로또에 당첨된 정도의 그런 떼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지금 완전히 망해버렸지 않습니까? 갑자기 벼락 거지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은 그 부동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가 막 끓어오르고 있는데 그게 또 이해찬이가 또 불을 붙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해찬이가 나와가지고 야 윗물은 이게 좀 맑아지고 있는데 아니 아랫물이 좀 문제다. 이 말은 저희 지도층들은 잘하는데 청와대나 국민들이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면 문재인이가 사절을 왜 못 팔아요? 10년 경호 지나면요. 다 이게 팔고 상속되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MB 때 봤잖아요. DJ 것도 봤고. 따라서 이제 그, 못 판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 그러면 문재인이가 아랫물입니까? 윗물입니까? 뭐 이해찬이 입장에서는 아랫물이지. 이해찬이가 볼 때는 내가 상황인데. 저 문 실장, 문 수석장 아무것도 아닌 거 뭐, 저 문재인 아랫물이 좀 흐린 거지. 나는 깨끗하다. 이겁니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문다인은 외국에 살면서 그 빌라 사가지고 1억 4천 벌어버렸잖아.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게 국회의원이 지금 완전히 7~8명이 전부 민주당 의원이 넣었죠. 뭐 양양자 최고위원부터 쭉 넣었잖아. 7명이나 나왔어요. 거기 또 가만히 있는데 나온 거예요. 거기 뭐 조사한 것도 아니고. 송철호는 또 왜 그것도 송철호는 또 그 왜 사고. 그다음에 그 뭐 전해철이 보좌관. 그다음에 오구돈의 일종의 그 땅 쪽에는 뭐 300몇십이 넘다는 거예요. 예. 오구돈. 아니 문 대통령의 처남. 예. 47억 그린벨트. 예. 그린벨트 성남. 고동동. 그러니까요. 그럼 이게 이 모든 사람들이 아랫물입니까? 결국 이게 그 정보, 권력, 돈가진 이런 게 그 실세 중에 자기들이 다 이렇게 해놓고 예. 오히려 이게 국민들 탓을 하고 있으니 이게 바로 저는 지지율이 폭락하는데 가장 큰 결정적인 원인이다. 어떻게 보면 지금 민심이 대반란이랄까? 폭동. 예. 옛날 같으면 이런 게 밀란이 납니다. 예. 지금 세금 폭탄이 맞아가지고 다들 그냥 나자빠진 상황이에요. 혹시 서변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그 종편에 패널 나간 거, 아 그걸 지금 기타 소득으로 그때 신고를 했다 해가지고 사업 소득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그 사업을 한 거. 그래가지고 지금 세무서에서 그걸 전체 5년 것을 조사해갖고 세금 매기겠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지금 나자빠질 지경이에요. 저희는 이제 미리 저는 냈고요. 네. 그 이현종 위원부터 제일 많이 낸 분들이 뭐 좀 억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세금 폭탄인데. 그러니까 뭐 찾을 수 있는 것은 그냥 딱 긁어내가지고 세원을 발굴한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저기들 마구잡이로 돈 풀면서 그게 돈 없으니까 이제 세금 폭탄을 때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교묘하게 세율을 직접 딱 올리면, 그러면 이제 너무 이제 저항이 노니까, 뭐 담배세처럼, 지금 교묘하게 눈속임으로 예를 들어 공시가를 뭐 현실한 명분으로 올리잖아. 그러면 이게 그 보유세든 뭐 전부 다 이게 세금이 다 오를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저는 교묘한 방법으로 뜯는.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세금 거두는 걸 우리 양털 깎기, 이렇게 비교하잖아. 지금 이게 양이 죽게 생겼다니까요? 또 이걸 가지고 또 이제 뭐 문재인 좌파는 또 1대 9로 갈라치려는 거예요. 야, 그 뭐 가진 10% 정도가 세금 많이 내지 없는 사람들 뭐 90% 뭐 오르냐 이러지만 그러게 실제 그 보면요. 다 이 찾아보면 이게 그 진짜 없는 분들 있잖아요. 강남에 살아도 소득도 없고 오랫동안 사는 이런 분들에게 정말 죽을 지경으로 쫓겨나게 생긴 상황이죠. 그런 분들이 소득도 이제 없잖아요. 퇴직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많고 그런 분들한테 연 몇 천만 원 내라고 하면 어디서 나서옵니까? 그렇다고 집을 팔고 나갈 수도 없잖아요. 온갖 천지에 또 집이 다 올랐어요. 누가 올리라고 그랬습니까? 이 정권 들어와서 그렇게 올라버린 거 아닙니까? 부동산 정책 실패로. 24번인가 5번 했는데 지금 다 실패한 거 아닙니까? 이사 부동산 정책도 벌써 지금 끝난 거 아니에요? LH 사태로. 그래서 이제 가장 문제가 우리 세법의 원칙 중에요. 실현소득. 주식도 마찬가지. 지금 들고 있다 해서 올랐다 해서 세금 때리면 안 되죠? 예. 언제 주가가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예. 그럼 이게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한 채 가지고 몇십 년 살고 있는데, 지금 이게 집값 올렸다고 막 세금을 확 때렸잖아요. 예. 근데 나중에 몇십 년 뒤에 집값이 폭락해서 반토막 났다. 그럼 이게 받은 세금 돌려줄 겁니까? 이런 게 바로 저는 미실현 소득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과하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옛날부터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게 세금이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네. 가려주고 네. 뜯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다 조병갑의 그런 수탈을 견디다 못해서 동학란이 일어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공자가 놓죠. 가정 맹어호. 네. 가정, 가혹한 정치는 맹어호. 호랑이보다 이게 더 무섭다. 옛날에 어떤 여자가 산속에서 사는데 이제 남편하고 아버지 전부 호랑이한테 죽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공자가 물어봤더니 야, 이게 호랑이 이름 무서운데 왜 이 산속에 사느냐? 그랬더니 이게 세금 뜯어가는 사람은 산에는 없잖아. 밖에서는 이게 더 뜯어간다. 그게 유명한 말이죠. 사실은 이 백성들이라는 게 뭐 공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먹는 거 식으로 위천하 하늘을 삼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도자라는 거, 왕이라는 것은 백성으로 하늘을 삼는 거예요. 민으로 위천 하늘을 삼는 건데 우리나라 지금 문재인 정권의 지도자들은 완전히 백성을
어떻게 보면 수탈의 대상으로 삼는 건지 어쩌는지 알 길이 없을 정도의 지금 정책을 펴고 있는데 거의 이제 한 1년 조금 더 남았죠. 내년 5월 8일까지는 9일 날 선출했으니까 과연 이런 상태로 문재인 정권이 제대로 굴러갈지 저는 참 걱정입니다. 이제 재보선만 끝나면은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들어갈 텐데 뭐 문재인 정권이 무너지는 거야 뭐 걱정할 것도 없는데 나라 전체가 상당한 혼란상으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럼요. 결국은 이거 아까 박사님 말씀처럼 지도자 옛날에 처음에 이게 임금 있잖아요. 임금은 이제 이거 백성을 하늘로 삼고 그다음에 백성은 먹고 사는 걸 하늘로 삼는 예. 이게 불변의 망고 불변의 진리잖아. 근데 지금 문재인 정권 안 그렇죠. 그러나 저는 이제 그 뭐 이미 레임덕은 완전히 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오늘 방송하는 중에도 또 하루가 가지 않습니까? 예. 하루하루가 가면 이게 임기는 곧 끝나는 거고요. 아마 이제 그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위대합니다. 결국 이제 문재인 정권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거꾸로 이렇게 5년간 돌려놨지만 저는 다시 한번 이게 그 대한민국이 떠오를 수 있는 다시 한번 이게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예. 이런 이제 그 저력이 있는 민족이다. 저는 그 희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이죠. 예. 사실은 우리 국민들의 노력과 그런 열정과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세계 뭐 10위권에 경제 선진국이 된 거 아닙니까? 물론 뭐 국가 지도자들이 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국민이 이렇게 세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여러 가지 실정을 거듭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이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어요.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합니다.